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7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을까? 사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이재명 대표가 현근택 부원장 구하기에 나섰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현근택 구하기에 실패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평론가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취재를 오래 했으니까 그 취재에서 겉으로 드러난 것 말고 수면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 경험적으로 유추 해석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과 수면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제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최측근이고 본인 사건에서 변론을 담당했던 현근택 변호사를 구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거는 바로 10일 서울대병원을 퇴원하기 직전에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문자메시지 오간 거, 그게 다 입증을 하는 거죠. 뭐 퇴원할 때 뭐 부산대병원에 뭐 감사 인사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정성호 의원이 문자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도 안 하고 현근택은 어떻게 할까요로 나옵니다. 바로 그러니까 현근택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퇴원 직전까지 엄청난 고민을 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현근택 변호사의 그 성희롱 사건이 그때 불거진 상태였거든요. 불거져서 며칠 동안 논란이 돼 있었죠. 작년 12월 29일 성남 중원 지역에서 시민단체와 송년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자기 경쟁자입니다. 이석주라는 사람의 여성 비서 둘이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뭐 그 너희 잤냐? 너희 부부냐? 뭐 또는 뭐 감기도 같이 걸렸잖아. 뭐 하하 뭐 어쩌고 이런 이제 거기서 뭐 농담이겠죠. 그러나 그런 걸 계속 주고받았죠. 그러나 이 여성 비서는 유부녀입니다. 실제 부부도 아니고요. 이 이석주 씨하고. 그럼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불쾌감을 표현하고 뭐 이랬는데 현장은 그 상태로 그냥 파했고요. 뭐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치인이 시민단체와 송년회를 하는 자리에서 술을 많이 먹었으면 그 자체도 결격사유입니다. 보통 시민단체 이런 데 하고 같이 송년회 하는 거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뭐 이런저런 뭐 건배사 같은 거 하고 뭐 한두 잔 먹고 끝내는 거지 거기서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만취한다?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이 피해 여성이나 이석주 씨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횡설수설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거의 농담성으로 그렇게 얘기한 건지 농담도 성희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자 그런데도 정성호 의원은 뭐 당직 자격정지 공관의 컷오프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그 얘기는 총선에 출마하게 해달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엄중경고 뭐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중경고하면 총선에 충분히 출마할 수 있죠. 이게 이재명 대표의 현근택 구하기 명백한 증거다.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 이제 윤리감찰단이 현근택 부원장을 조사하고 있는 단계죠. 근데 이 단계에서 현근택 부원장이 피해 여성과 합의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1월 12일에 3자가 모였죠. 현근택, 이석주, 피해 여성. 3자가 모여서 거기서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굉장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합의문이라고 거기서 보니까 현근택, 이석주 이 두 사람은 사인이 돼 있고 피해 여성은 사인이 안 돼 있고 피해 여성은 법률 검토를 거쳐서 왜냐면 주말이 끼어 있으니까 법률 검토를 거쳐서 15일쯤 월요일쯤에 답변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인데 14일에 이석주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걸 올립니다. 올리는데 그 제목은 합의문이 아닙니다.
발언문입니다. 발언문. 그러면 이게 합의를 했다는 얘기는 아닌 거고 1월 12일 3자 대면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다는 걸 정리한 문건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합의문이 아니니까. 그런데 또 이 피해 여성이 15일쯤 답을 주겠다고 자기네 사인 안 하고 한 걸 보면 뭐 합의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합의문이라고 안 쓰고 발언문이라고 썼을까? 그거는 이제 좀 궁금한 대목이.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합의문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 이런 겁니다. 14일에 이석주 씨가 이거를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피해 여성이 15일쯤에 답변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않고 왜 올렸을까? 그게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뭐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석주 씨는 어차피 현근택 부원장의 경쟁자입니다. 뭐 최근에는 뭐 포기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현근택 부원장을 완전히 날려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석주 씨라는 사람한테 현근택 부원장이 한 번 더 일종의 그 뭐 기자들 표현으로 업어치기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더 곤경에 빠뜨린 그래서 완전히 이제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 있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석주 씨가 현근택 부원장의 편에 서서 피해 여성의 합의를 압박하는 역할을 하려고 미리 공개를 해버렸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이 오히려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하고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석주 씨가 아무리 거기서 본인이 현근택이라는 사람을 제낀다고 해서 지금 현재 거기 현역 의원이 윤영찬 의원 아닙니까? 현근택 부원장 사건 벌어지자마자 탈당도 보류한 상태인데 그 사람을 윤영찬 의원을 이석주 씨가 경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누를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석주 씨는 현근택 부원장 편을 들어서 이 피해 여성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고 그러면서 그 현근택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니까 이 사람이 출마해서 뭐 당선이 되고 그러면 자기가 어떤 도움을 받을 이런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 14일에 이석주 씨가 페이스북에 그걸 올리니까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합의가 된 거냐 안 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 의원까지 끼어들어서 박용진 의원은 자기 지역에 정봉주 전 의원이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정봉주 전 의원도 성추행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형사적으로는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그렇다고 성추행 의혹이 없어진 건 아니다.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인데 이 정봉주 전 의원권까지 끼워 넣어서 성희롱 3종 세트 이걸 비판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그리고 문제가 현근택 사건에서 더 커진 거죠. 제가 보기엔 이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고민을 또 시작한 것 아닌가. 왜? 너무나 커지니까. 그동안에는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서 거기서 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윤리심판원으로 넘기면 윤리심판원에서 뭐 엄중경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총선 출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중간에 합의를 시도한다고 하면서 이 합의문이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일파만파로 문제가 번지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거 고민을 시작한 것이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구하려던 것을 포기한 것 아닌가.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 어제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현근택 부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대표의 최측근 그리고 대표가 구하기로 나섰던 그 사람의 총선 출마 저지 자기 혼자 결정 못합니다.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마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와 어떤 식으로든 교감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오케이 이렇게 해 라는 사인이 와서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를 얘기했고 그 사인은 현근택 부원장한테도 갔기 때문에 현근택 부원장이 곧바로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현근택 구하기를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 부분은 어차피 현장 기자들이 뭐 추가로 취재할 가능성은 저는 뭐 별로 없다고는 보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은 아마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게 저희 분석입니다. 고맙습니다.